네,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.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기본적인 어떤 인터넷 하드웨어라고 해야 되나요? 인터넷 디자인이라고 할까요? 일단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가장 기본적인 일단 인터넷 통신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네,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디자인이라고 하죠. 네트워크 디자인. 그 디자인. 첫 번째는 IPv6 주소 체제입니다. 체제를 이용한 IPv6 어드레스에 대해 IPv6에 대해 가지고는 설명 강의한 게 여러 차례 있고 또 인터넷에 자료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통신 메커니즘은 와이파이와 그리고 5G를 합친 시스템. 이런 시스템은 지금 없어요. 근데 이런 시스템은 없는데 이것을 융합한 어떤 통신 메커니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름을 와이파이라고 하겠습니다. 상징한 겁니다.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도 무리가 아니에요.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던지는 거고 데이터를 어떻게 던지느냐, 뭐 커버로 던지느냐, 직구로 던지느냐, 뭐 물 밑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술들, 표준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사실상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에너지 특기 중에서 진동이죠. 진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던지는 것은 뭐 모든 게 동일합니다. 그 진동이 그 주파수가 뭐 고주파수일 수도 있고 저주파일 수도 있고 그죠? 여러 가지 그걸 밴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. 그 가상하는 거예요. 그리고 5G 모델 Y5라는 형식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이건 우리 예전에 공부를 좀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제일 밑에 있는 것들이 단말기들이에요. 단말기들. 이게 우리가 G3로 부르고 있는 단말기입니다. G3이고 이 G3들은 단말기니까 모바일폰이죠. 모바일일 수도 있고 혹은 또 PC일 수도 있고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 뭐 서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. 어쨌거나 G3이에요. 근데 G3의 종류, G3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. 그럼 G3은 데스크탑 PC이거나 혹은 스마트폰이거나 한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리눅스 머신이라고 가정합니다. 리눅스 머신. 뭐 사실상은 안드로이드거나 iOS거나 뭐 그렇겠고 PC는 윈도우거나 맥이거나 뭐 리눅스거나 그럴 텐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일단 모든 PC와 모든 스마트폰이 리눅스 머신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데요. 그리고 하드웨어는 라즈베리 파이 보드를 쓴다. 그리고 통신 시스템은 와이파이로 통신을 한다. 그죠? 이렇게 상정을 하는 거예요. 이 지설입니다. 그리고 지설들 가운데 일부는 수풀이 되죠. 그죠? 지설들 중에 일부는 수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수풀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습니다. 똑같이 리눅스 머신이고 뭐 그런 거예요. 이런 수풀 있고 수풀, 최하위 수풀이에요. 하나의 수풀이 일정한 수의 지설들의 고향 수풀이 됩니다. 그죠? 고향 수풀, 최하위 수풀을 우리 고향 수풀이라고 표현해요. 고향 수풀. 그리고 이 수풀들 위에 또 상위로 또 수풀들이 있죠. 그죠? 이런 것들 상위 수풀인데 이 상위 수풀의 단계는 뭐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. 한두 단계가 아니라 뭐 국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상위 수풀이 있고 상위 수풀. 그리고 이 상위 수풀 위에 제일 꼭대기에 한 수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상견합니다. 그죠? 하나의 수풀. 얘가 한 수풀이에요. 한 수풀. 이렇게 계층 구조를 상정을 합니다. 상정을 해서. 근데 한 수풀이든 상위 수풀이든 고행 수풀이든 다 G3이에요. 다 G3이고 다 PC구나 스마트폰이고 PC구 리눅스 머신에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그죠? 간단하죠?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통신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요 둘이 같이 통신을 할 수도 있고 그죠? 혹은
얘와 얘 이렇게 통신이 가능할 수도 있죠. 이렇게 통신이 될 수도 있고, 혹은 얘와 얘 이렇게도 통신이 될 수가 있고. 선을 좀 굵게 해볼까요? 이 정도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. 그리고 얘와 얘도 통신이 가능하죠. 수풀과 수풀들 간에도 통신이 가능합니다. 그죠? 얘와 얘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고. 그러니까 통신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얘와 얘도 통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통신이 그죠? 이 라인이 통신이 된다는, 수평으로 통신 가능하고 수직으로 가능하다는 것. 그죠? 요렇게 수풀과 지슬입니다. 그러면 이제 요 지슬과 수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, 요 기술적인 부분들이잖아요. 요게 강의 에피소드가 한 40, 50개 앞으로 연속될 거예요. 굉장히 재밌습니다. 그리고 기본 맨바닥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요걸 구현합니다. 뭘 하느냐니까 스카틀 버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앞에 시큐어를 붙여서 시큐어 스카틀 버시드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. 줄여서 그냥 SSB라고 표현해요. SSB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이걸 구성을 할 겁니다. 물론 이제 SSB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여기에 딱 맞진 않아요. 딱 맞진 않는데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니까 일단 이걸로 전체적인 그림을 잡고 우리가 필요한 데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갈 겁니다. 메꿔 나갈 거예요. 그리고 자, 또 상위 수풀이 하나 있지. 이렇게 상위 수풀이 있잖아요. 이 상위 수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왜 중요하냐니까 지금 이 자주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보자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할까요? 상위 수풀은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풀들. 예요. 상위 수풀은 특정한 어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. 그래서 6-1 하나의 상위 수풀, 얘는 은행 역할을 하는 거고, 은행 글자가 하얀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. 은행이고, 그리고 얘는 교통이 되고, 또 얘는 뭐라고 할까요? 의료 이런 식으로 될 텐데, 그죠? 되죠. 고향 수풀, 교통, 의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것들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이걸 쭉쭉쭉쭉 이제 진행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나갈 거는, 시범 프로젝트는 표준 은행과 화폐 시스템을 이 상위 수풀 중에 하나로 구현하고, 그다음에 교통 물류도 구현하고,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이죠. 통신 인프라. 5G 통신 인프라죠. 그죠? 근데 그냥 5G가 아니라 Wi-Fi 통신 인프라도 요걸로 구현을 할 거예요.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. 그 하나 더해서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것을 코드를 잡고, 전체의 코드를 잡고, 그런 다음에 요 각각의 인프라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.